네, 강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오늘 7%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죠. 셀트리온은 뭐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뭐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지금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헬스케어를 우선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제약의 성장성을 높여서 그쵸? 더 강화한 이후에 그쵸? 추가적으로 합병을 진행한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모두 좋다는 겁니다. 합병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그쵸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는 건 이것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미약품 자 보세요. 신고가죠. 레고캠 바이오 신고가입니다. 대형주 한번 볼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약간 약한데 SK 바이오팜은 신고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약주들이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HLB 보세요.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또뭐 있죠? 종근당. 그쵸? 신고가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다 신고가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그게 개별적인 이슈가 종목별로 다 있어요. 셀트리온 그룹은 합병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고 HLB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 판매까지 이어진다는 그쵸 실적이 개선된다는 이슈가 붙어 있고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 그쵸 1.7조짜리 그리고 레고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근데 이런 부분 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나오고 더 빨리 나오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죠. 근데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떠한 호재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구조는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것들을 가격 반영을 시키면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반대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건 주가는 항상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적을 보잖아요. 그럼 항상 늦어요. 실적 좋은 거 찾아요. 근데 매수하면 항상 물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합병이라는 이슈로 대입을 하더라도요. 합병이 승인되고 언제 이 스케줄에 맞춰서 합병이 진행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셀트리온 제약은 저 높은 구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 밝혀지면 주가는 다 높아요. 자, 최근에 그 기술 수출 계약을 성공시킨 레고캔 바이오 얀센의 2.2조짜리 수출 계약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이미 5만 원 후반대까지 들어왔어요. 그쵸? 이것만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요.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바이오 종목도 매매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것보다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있죠. 그 매크로 환경의 변화는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 근데 이건 그냥 100% 확률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 시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한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딱 두고 내가 언제 매수한다, 이럴 때 매수한다, 저럴 때 매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실적이 개선되고, 뭐 실제 뭐 합병 기일이 나오고, 스케줄이 쫙 발표됐을 때는 주가는 이미 저위에가 있어요. 그쵸? 20만 원이 넘어갈지 30만 원이 넘어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신고가 구간에 이미 왔고, 여기서 나오는 조정 구간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더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가도 30만 원 가도 매수 못합니다. 그쵸? 과거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보세요. 신고가 만들면서 뭐가 나와요? 급등. 신고가 만들면서 뭐가 나와요? 급등. 그쵸?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저가 잡지 않고 고가 잡지 않는다. 그쵸? 고가를 잡지 않으려면 신고가 초입에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매수할 수 있는 적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가서 높은 가격대에 매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미증시, 그쵸, 마감된 미증시를 보더라도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왔느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확률이 낮아졌다. 언제? 3월 달에 인하할 수 있다는 확률이.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고 나면 금리 인하를 안 합니까? 합니다. 시기의 문제라 그랬죠. 그때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만들고 또 가요. 그쵸? 우리는 어디서 털리냐? 여기서 다 털립니다. 여기서 안 털려요. 여기서 다 털리고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팔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쫓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털리고 아니면 또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털리고 올라가는 거 보고 배합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가격대를 체크해야 된다. 여기서 뭘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그렇죠?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도 됐고 하니까 제가 이벤트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만 공략을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그 이후에 체크를 해봐도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벤트가 뭐냐? 원래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번 1월 달에 1000분까지 늘리겠고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말고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신고가 종목이 있겠죠? 신고가만 공략을 하니까 자, 그럼 그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안 했습니다. 왜? 미증시도 떨어졌고, 그렇죠? 한국 시장도 단기간에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많이 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굳이 뭐 위쪽으로 따라 붙어서 내가 매매를 해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죠, 오늘은 매매를 안 했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면요. 자, 1월 2일 날, 자, 보면 10시 개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8시 53분, 그렇죠? 이때 안내가 나간 거고 그리고 시장가 매수해라 9시 47분 당연히 장 시작 전입니다. 보세요. 1월 2일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 YIK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YIK 자 보면 오늘 12% 강세 다 스윙급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대략 한 2주 정도의 보유기간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틀 동안 어느 정도 수익구간? 한 15% 정도의 수익구간에 들어간다. 그렇죠?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 구간이 잘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틀 동안 15%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눌림목 구간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대형주를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를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군의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한 3일 정도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28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레고캠 바이오 자, 레고캠 바이오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빠졌는데 28일 날은 올랐습니다. 한 6% 정도 상승세. 오늘은 매도하는 날이에요.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위험을 감수하고 추가적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떨어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이렇게니까 수익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신고가 돌파 구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2일 정확하죠? 22일. 그렇죠. 22일 정확하게 진행이 됐고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속 가능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위에 그렇죠. 그 위에 보더라면 시노팩스도 있는데 레고캠바이오를 보더라도 6%, 10% 여기 6%대 그렇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보유했을 때 한 3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당연히 신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했을 때, 그렇죠? 그 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시노펙스 있죠? 자, 시노펙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노펙스. 자, 보면 오늘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정확하게 이 구간에 공략이 된 겁니다. 12월 22일, 그렇죠? 시가 매매 가능,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된다.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5,000원부터 시작해서 8,000원까지 급등세가 나왔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60에서 70%예요. 근데 왜 신고가 구간에서 애초에 만들어놓고 물량 소화하고 만들어놓고 물량 소화하고 추가 상승하고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다. 자, 22일만 공략을 한 게 아닙니다. 시노펙스는 올려서 보면 계속 나와요. 쭉 해서 보면 중복된 종목들이 계속 잡힙니다. 12월 20일날 시노펙스 다 여기서 다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고 이런 종목에서 정말 큰 수익에 대한 종목이 터집니다. 제가 하는 모든 종목이 이렇게 크게 단기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고가 종목만이 이런 식의 단기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도 무조건 신고가 안에서 터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고가를 추적하고 관찰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자, 그래서 내가 23년도에 자꾸 막 종목에서 물리고 스트레스 받고 손절하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이벤트 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기 때문에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렇죠? 시노펙스나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여기 신고가 검색기를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고 그 옆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이 수익 모델, 그렇죠? 이 매매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와 수익 모델과 함께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셀트리온 제약 보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렇죠? 당연히 경고 들어올 겁니다. 이제 경고 들어오고 나면 뭐 증거금 100 걸리고 그리고 나서 주의 먼저 받겠죠. 주의 받고 경고 받고 증거금 100 걸리고 그리고 그 구간에 맞춰서 뭐 조정 구간은 어느 정도 보낼 거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매수했을 때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합병에 대한 모멘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금리를 인하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제약주들이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것보다 시세가 더 빨리 간다. 그래서 가격대를 찾는 구간이 필요하고 기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편집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제가 무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약, 자 제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계속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신고가에 대해서는 사실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광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 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 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 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